이윤 씨. 죄송합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울고 싶어서 회사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해요. 사무실은 이윤 씨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 노래 쓰러 좀 가만 여기서 있어. 사모님! 사모님 나와보세요, 빨리요. 아이고, 이 노래 너무 좋아. 사모님 좀 나와봐요, 빨리요. 아이고, 호떡집에 불났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큰일 났어요. 석빈이가 다쳤어요. 얼굴이 온통 반복이다니까요. 뭐라고? 아이고, 석빈이가 다쳤다고? 어머, 이래 어떡하면 좋아. 너 왜 이래? 어? 석빈아, 무슨 일이야? 어? 어떤 놈이랬어? 어? 별일 아니에요. 소름 피우지 마세요. 아우,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가야지. 아니, 이 잘난 얼굴을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 병원 안 가도 돼요. 부러지고 찢어진 거 아니니까 소독하고 약 바르면 돼요. 오빠 괜찮아? 흉지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오빠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지? 아줌마, 저 좀 부축 좀 해주세요. 그리워. 이 집에서는 내가 한 번도 되니까 내 볼게 딱 잡아. 그리워. 자, 걸을 수 있겠지? 네. 아이고, 단단히 좀 잘 잡아. 아이고, 아니면 좀 들쳐 없든지. 어, 볼래? 어? 아이고, 곱상하니 잘생긴 저 얼굴이 하루아침 그냥 불독이 돼버렸네. 아까워서 어쩔까? 저대로 평생 살면, 아이고. 공주 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고 얼른 나와서 얼음수건이나 좀 만들어와. 아이고, 걱정이 돼서 한 소리 가지고 사모님은. 암튼 이 마음이 태평양 앞바다보다도 더 넓으시다니까. 석빈아, 너 엄마한테 얼른 말해.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 응? 아니, 네가 누구한테 무슨 원한을 샀다고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냐 말이야. 집히는 데가 있어요. 재판에 진 상대편이 사람을 시켜서 분풀이를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협박을 했거든요. 뭐야? 아니, 명색이 법치국가에서 무슨 그런 콩가루 같은 애들이 다 있어? 너 당장 고소해서 한 10년쯤 콩만 먹여버려. 물론 가만히 두지 않죠. 감히 변호사를 건드려? 그러니까 석빈아, 이참에 로펌에서 손떼. 벌건 대낮에 얻어터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이만하게 망정이지. 어디 크게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엎어진 김에 쇼한다고? 이참에 아빠 회사로 들어가, 응? 엄마 부탁이야, 어? 아직 안 갔어요? 예, 일 좀 더 하다 가려고요. 차라리 그냥 들어가지 그래요. 구두는 예민한 물건이에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리면 편안한 구두가 나올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돌아가요. 눈물 맺힌 마음으로 최고의 디자인은 불가능해요. 태주 씨. 이거나. 나 더 이상 태주 씨랑 할 말 없어. 그만 돌아가.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나 지금 태주 씨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떠한 말도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현아,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명진 씨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지. 무슨 소리야? 내일 모레 결혼인데 무슨 시간을 가져? 제발 오해 좀 풀어. 무조건 날 믿어.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믿어야지. 뭘 보고 뭘 들었어도 내 말만 믿고 내 말만 들어야지. 태주 씨를 사랑하는 것과 태주 씨를 믿는 것은 별개야. 난 더 이상 태주 씨 믿지 않아. 내 믿음을 깬 건 태주 씨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만 돌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주 누나. 저는 그쪽 집 때문에 별로 안녕치가 못하네요. 효은이 그거 어쩜 그렇게 맹랑합니까? 얼마나 우리 태주를 잡고 싶었으면 처녀가 나서서 혼인신고를 미리 해요.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도 딸내미 기본 예의 좀 가르치지 그러셨어요? 저, 태주 누나, 사람들이 들어요. 목소리 좀 낮춰서. 왜요? 창피한 건 압니까? 효은이 낮자구르는 처녀가 애를 가져도 떵떵거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창피해요? 그만해요. 저 나중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이것 보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 사이가 욕심이 나도 그렇지 멀쩡한 총각 유부남만 들어놓고 이거 사기예요. 내가 꼰지르면 그집 뭐냐 콩밥 먹일 수도 있어요. 콩밥을 먹이든 팥밥을 먹이든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동네 한가운데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갈게요. 우리 태주,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김치국 마시고 포기하세요.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태주, 서 회장님 딸 서명지랑 사귀고 있다고요. 집은 기본이고 병원도 네모 반듯한 걸로 지어준다니까. 효은이더러 김치국 곱빼기로 마시고 속차리라고 하세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어휴.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왜 붙어 안 잠그고 있어? 어? 그럼 벌써 받아봤겠네요. 수고했어요. 이번 일도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수고비는 섭섭하지 않게 넣을게요. 그럼 왜 무슨 일 있어? 표정들이 왜 그래? 엄마, 혜정아. 어쩌겠어요. 결혼의 당사자는 효은인데. 왜 그래 줘봐.
준이. 엄마. 야, 이 놈년들 어딨어? 내가 이것들 잡아다가 합동으로 장례식 치러줄 거야. 이것들 미친 거 맞지? 어디 눈 맞출 여자가 없어서 하필 명지야. 돼지 그놈 나한테 죽었어. 나 깜빵 가도 돼. 이놈 죽이고 콩밥 먹으면 오히려 영광이지. 죽일 놈 죽여서 사회 정화시켜줬다고 나라에서도 나한테 상 줄 거다. 혜정아 이러지 마. 너마저 이러면 나 너무 힘들어.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이 미친 것들 눈 맞은 거 너 알고 있었어? 그래? 이 등신아! 이 바보야! 그걸 알고도 살려뒀어? 머리털을 다 뻗고 어? 다리멍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막았어야지.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띠띠래? 왜 네 남자를 눈 뜨고 뺏겨? 이 바쏘마! 혜정아 그만해. 너까지 그러면 우리 이혼이 정말 가슴 찢어진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아. 태주 그놈부터 죽이고 디저트로 명진을 잡아먹을 거야. 나 말리지 마라 이혼.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만큼 아파.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숨쉬기도 힘들어. 못하기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깟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기 부릴 수 있을 때까지 나 좀 제발 봐줘. 나 좀 제발 도와달란 말이야. 제발. 누나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안 그럴게. 울지 마 누나. 백날을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이효은이랑 김태주 결혼했다고 헌법에 써있어도 난 이 결혼 절대로 용납 못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고지가 여긴데 여기서 망쳐? 아 그렇게는 못하지. 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해. 근데 넌 어디서 물벼락 맞았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태주야 명지한테 전화해서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 시장에서 개불사인데 싱싱하니 좋더라. 명지 해산물 좋아한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맨날 만나면서 아직까지 식성도 몰라? 관심 없어. 밥 먹고 싶으면 누나랑 둘이서나 먹어. 밥 먹고 싶으면 누나랑 둘이서나 먹어.